아, 오늘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그냥 반바지 안 입고 긴 바지 입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미쳤어요, 미쳤어.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9월, 오늘 9월 6일에 7일이에요. 9월달 완전 가을인데도 이렇게 덥습니다. 데비스 타워예요. 통역을 번역을 잘못해 갖고 데비스 타워가 됐어요. 원래는 20개 넘는 인디안 트라이 부족들은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베알라치, 예. 곰 오두막이라고 불렀답니다. 예. 그게 이제 번역을 트랜슬레이트 통역을 잘못돼 갖고 이게 데비스 타워가 됐어요. 예. 배 타워로 됐다가 그 다음에 예, 영어에 맞게 데비스 타워로 됐는데요. 지금 여기 이거 개명하려고 지금 뭐 페티션도 개명하려고 이렇게 청원도 올라가고 그랬답니다. 여기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걸 올라가요. 이게 이제 독특하죠. 바위가 무슨 연필자로 옛날 그 노란 연필 육각형짜리 노란 연필 이렇게 막 한 뭉태기로 이렇게 번들로 점매놓은 거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바위가 생겼냐면은 옛날에 거대한 곰이 소녀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뒤쫓아 오다가 소녀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산신령께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신령이 그 소녀들이 올라서 있는 바위를 이렇게 하늘 높이 올렸답니다. 이렇게 쭉 올려갔는데 그 곰이 이렇게 쫓아와서 그 바위를 이렇게 기어 올랐대요. 예. 킹콩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듯이 곰이 이렇게 바위로 올라가서 이 곰 발톱 자국, 곰 발톱이 이렇게 다 바위를 핥혀놓은 자국이랍니다. 예. 전설 재밌죠? 예. 일곱 소녀와 자이언트 베어. 그래서 그 소녀들은 곰이 이 바위 위까지 쫓아와서 또 이렇게 빌었대요. 산신령한테 빌었더니 그 산신령이 그 소녀들을 하늘 위에 별까지 올렸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북두칠성이 됐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전설입니다. 이 바위들은 저기서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높이가 365m예요. 그래서 265m 되는 육산 빌딩 위에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하나 더 올라가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쉬고 있는데요. 저 바람이 좀 부네요. 바람이 좀 부니까 좀 시원합니다. 이렇게 좀 쉬엄쉬엄 가야지 그냥 한 바퀴 다 돌다가는 쉬지 않고 한 바퀴 다 돌다가는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예. 매가
꼬버림을 하고 있어요. 나도 한 마리 매가 돼서 저 위에 날아가서 위에서 쫙 내려다 보고 싶네요. 불이 났었어요. 네. 불에 타 쓰러진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행히 이 기념물은 바위로 되어 있어 갖고 네,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고요. 매의 울음소리 들으셨어요? 어서와 이러는데요, 매가. 네. 나무에 이렇게 헝겊을 리본을 점해놨어요. 안전을 기원하는 거겠죠? 예. 토테미즘 안전 기원하는 뭐 그런 걸 거예요. 여기 이제 클라이머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갈 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예. 저도 한때는 암벽을 한 5년 동안 타갖고 딱 보니까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또 암벽을 안 탄지도 또 오래돼갖고 이 몸이 지금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탈 수가 없고 암벽하고 하네스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제 배에 갖고 다니고 있긴 한데 정착이 돼야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좀 더 제 상황이 안정이 되면은 언젠간 다시 또 시작하려고 버리지 않고 갖고 다니고 있어요. 올 크랙더. 오, 나이스. 우와. There you are. Careful. Yeah. Yay. Why aren't you up there with him? I'm good. That is, it's a beautiful spot. Definitely. You're welcome. I've not found the other climbers. You were fast. Yeah. I stake my life.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Where'd he go? Did he go up there further? 와. 또 한껏 찍으려고 목숨 걸었습니다. 와.